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형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명 복계로가 되겠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3층까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은 주택으로 지상 4층 건물로 아주 메리트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230m 거리로 도보 3분 이내에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주택 재개발 사업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호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그리고 서부정장이 한 코스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건물 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3층까지는 상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석과 통창을 사용해서 건물 정말 멋스럽게 잘 지어놨고요. 그리고 시야성도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성 또한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1년 전에 한번 찍었던 물건인데 다시 한번 나오게 된 계기가 가격입니다. 최초 28억에서 23억, 그러니까 5억을 다운해서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무려 구단위로 123.69평이에요 그런데 매매 가격의 23억, 정말 가격적으로도 괜찮다라고 해서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건물 정말 이 가격에 지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사 비용 지금 현재 주택일 때는 보통 600만원 넘게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3층까지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500만원만 계산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저 끝에 까만색 건물 하나 보실 거예요. 저 건물도 지금 현재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할 때는 땅인데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1300만원에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보통 땅값이 1300에서 15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값 플러스 지금 현재 건축 비용을 계산을 해본다면 원가가 아주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더더욱이 지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께서 건축을 직접 하는 분으로 4억으로 지었는 집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에 직접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4억으로 지어진 만큼 건물도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건축을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부동산이라든지 매수인들, 특히 매수인분들은 이분이 지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더 사고 하나 더 사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잘한다 하는 부분은 정말 검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해서는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자동차 썬팅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썬팅, 뭐 사이드스텝, 뭐 자동차 부속품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실입니다. 3층은 종합건축 사무소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 모두 다 또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중 건물로 사용하실 분들이나 사옥 그리고 종교단체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 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층에 대해서 임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160만원에 현재 임차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공실인데 5,13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3층은 5,100만원, 4층에는 월세로 놓을 시 5,100만원까지 놓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 또 높은 아파트 한 채 보이실 거예요. 저기 바로 왼쪽이 서부중장입니다. 그래서 서부중장은 경남에서 또 올라오는 수요층이 많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는 현재 대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겠지만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되는 동네로서 정말 앞으로 걱정 없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너가서 또 주차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주 단위로 123.69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주차장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좌측으로 이렇게 주차 진입로가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외부인들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스텝프 공급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고요. 한 번씩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커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크랙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또 멈추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올라가는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공간 앞에서 봤을 때는 대지 면적이 뭐 크게 보이진 않는데 안에 들어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공구상 7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약 10대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후면부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꼼꼼하게 외벽과 주차장 바닥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건축물에 대해서는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또 군데군데 CCTV를 통해서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면으로 가서 2층 부분 아직 공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들 업종에 따라서 세를 놓을지 안 놓을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서 세입자분들을 좋은 업종으로 이렇게 골라서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공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우측으로 들어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2층에 올랐고요. 자, 2층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운동장만큼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옥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문중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 공간, 이 넓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정면에 또 계단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또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잠깐 비춰드리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장실이 세면대까지 이렇게 모두 완벽하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오는 게 다반사인데 이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비용 아끼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또 데코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전구 쪽에는 서구보드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조명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를 해놓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복도 쪽으로 바로 계단실 쪽으로 바로 이제 나가려다가 문이 잠겨져 있는 관계로 다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와서 현관문을 통해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현관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9개의 채널, 여러 채널로 이렇게 CCTV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1층에서 또 뒤로 나올 수 있는 뒷문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계단 올라서면 바로 정면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4층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9인승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랐고요. 4층에 보시는 것처럼 주인세대 이렇게 단독으로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내부 영상은 못 비춰드리나 실제로 보러 나오시게 되면은 직접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오늘 건축하셨는 건축주분께서는 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프 연습장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 건물 사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높은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바로 왼쪽이 섭정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갈색
계열의 큰 건물 하나 있죠. 여기가 바로 남대구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보시면은 8층짜리 또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바로 앞이 대명역입니다. 그래서 대명역까지는 도보 3분 이내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게 바로 정면에는 앞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산 바로 밑에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을 보시면은 또 산이 하나 있죠. 여기는 또 두류공원입니다. 두류공원이 또 바로 뒤편에 이렇게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동과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 또 바닥 보시면은 정말 이분이 꼼꼼하게 건축을 잘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옥상 바닥 보시면은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약 만으로 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랙 하나 없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태풍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비로 인해서 군데군데 배수구 쪽에 낙엽이라든지 모든 뭐 찌꺼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안 빠져서 또 누수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배수구 쪽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또 관리를 철두철미 하셨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배수구 쪽으로 이렇게 구배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잘 두고 있기 때문에 물 고임 현상도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성 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복도 쪽에 보시면은 또 주변으로 타일,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 깔끔한 타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건물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청소도 잘 되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4층 주인세대 단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층으로 내려갈게요. 자,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방금 외출을 하시면서 이제 문을 열어두고 가셨어요. 3층 같은 경우에도 종합건축 3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인분께서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티션, 그러니까 파티션 문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 지어 놓았고요. 이 공간 여러 개의 책상과 지금 집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35평, 40평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이렇게 우레탄으로 이렇게 코팅 제품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공간 이미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되더라도 이분은 약 5년 정도는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세대를 나는 사옥으로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그 부분도 1층 세입자 명도를 해서 가능하도록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과 그리고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또 이렇게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남자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여성분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까지 비춰드렸습니다. 2층은 제가 영상 초반부에 비춰드렸기 때문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08.9제곱미터, 구단위로 123.69평, 건물 연면적 480.14제곱미터, 구단위로 145.24평, 하지만 실면적은 160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18년 11월 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28억에서 5억 다운되어 23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 13억, 보증금 1억 8천, 인수금액 8억 2천, 월수입 490만원에 은행이자 6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마이너스 16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융자를 일부 상환하거나 나는 융자가 전혀 필요 없이 인수하겠다 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중 건물이나 사옥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이 건물을 취득한다면 정말 상가 면적이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건물은 매매 금액이 23억입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로 절충이 조금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를 해서 건물을 매입하시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충분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